예. 예. 용처사제 36기 6차 워크샵 2019 6월 30일입니다. 예, 삼복부 28연상 시리즈라는 게 다섯 번째 5라운드 마지막입니다. 5라운드는 좌측 심장의 장축 단축 스크립 보는 이 5라운드 되겠습니다. 자, 환자를 라이드 라테럴 대급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탐척자를 이렇게 잡고 늑간에서 스캔하게 되겠습니다. 늑간인데 위에 늑간에서 위에서 내리러 오면 스프린이 이렇게 간척이 됩니다. 오블라이크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 늑간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가 스프린이 보이죠. 그 밑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레프트 키드니가 보입니다. 자, 프리즈. 예. 이 레프트 키드는 라이트 키드와 틀려가지고 굴곡이 많이 심합니다. 라이트 키드는 스트레이트한데 왜 그러냐면 키드니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스프린한테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더 이상 못 가고 이쪽은 좀 더 돌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어퍼고 중간이고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프린 랩트 키드를 볼 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어퍼쪽을 봅니다. 어퍼쪽을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로우 쪽을 보고 더 밑으로 내려가가 하부를 봅니다. 하부, 중간, 어퍼. 그렇죠? 이렇게 다 보고 사진은 중간 부분을 이렇게 찍습니다. 다음에는 틸팅을 해야 되죠. 무릎을 밑으로 틸팅, 위로 틸팅, 밑으로 틸팅, 위로 틸팅 하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일룸을 단축을 봅니다. 단축.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자, 왼쪽 키드는 오른쪽 비해서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안 가스에 가려지는 수가 많아요. 칼라 한번 여보십시오. 예, 칼라 박스를 절로 옮기십시오. 하일룸이 나오도록. 그렇죠? 여기 하일룸이 나오면 미날 베인, 미날 아트리가 나죠. 파란 거는 베인입니다. 빨간 게 아트리죠. 그래서 자 프리즈 푸시고 칼라업 쉬시고 그래서 요 탄축을 보고 로우 쪽 보고 다시 어퍼 쪽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측 신장 똑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장축을 보고 시계바늘 돌려가 하일룸을 찾고 그 다음에 밑에 단축 장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 키드니의 칼라 도플에 헬류 RI라든지 이런 걸 많이 측정했는데 요즘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나 또는 어큐트 리젝션 할 때는 RI 측정하는 경우가 있죠. 한번 시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F 눌러주세요. 자, 칼라 박스를 조금 이래가 맞습니다. 자, 칼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장에 혈류가 보이죠? 보입니다. 자, 프리즈. 여기에 혈류가 보면 여기에 보이는 요 혈류는 세그멘트 아트리입니다. 중심의 고폭합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줄라 사이에 올라가는 게 여기 로발라 아트리거든요. 로발라 아트리입니다. 자, 칼라 없애시고 스케일을 칼라 이어보십시오. 키드니의 스케일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스케일이 어깨가 네. 자 여기 한번 숨 크게 들이쉬고 프리즈. 여기에 혈류가 쭉 로발라 아트리가 가가지고 끝에 있는 요 혈관들이 아큐에이트 아트리입니다. 콜텍스와 메줄라 경계에 있는 혈관이거든요. 자, 프리즈 푸시고 파우더 플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우더 PW 요
아이고, 이번에 헬류의 밸런스틱고 요거. 아, PDI. 자, PW 하면 PDI. PDI. 예, 요거는 헬류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헬류가 잘 보이는데 헬류의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라에 헬류에 헬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칼라도 몰라 요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피 요거 펄스도 몰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헬류를 땡겨가가 한번 내가 측정하는 혈관 요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셋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만 되네. PDI가 되네. 숨 크게 들이쉬고 숨을 참으세요. 그러면 나오죠. 프리즈. 이렇게 헬류에 파인이 나옵니다. 동맥파죠. 매주먼 해가지고 여기 피크 시스톨리지 세트, 여기 엔더 다리 세트. 그러면 피크가 24, 엔더가 7이죠. 24에서 7로 빼가 24로 낳는 게 레지스턴스 인덱스입니다. 보통은 정상 0.6이거든요. 0.7 이상 되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높다는 것은 헬류의 저항이 높다는 거죠. 저항이 높아지면 시스톨리는 피가 갈 수가 있는데 다이소는 피가 못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혈관이 저항이 높으면 시스톨리가 힘차게 들어갈 때는 피가 들어가지만 다이소는 피가 적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 시스톨리에서 엔더타이를 빼가지고 피크 시스톨리 나누는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는 스프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린 할 때는 프로브를 반대로 잡습니다. 자, 잡고 이렇게 스프린을 봅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하일룸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일룸 보이죠? 프리즈. 예, 프리즈. 자, 스프린에서 여기 보는 것은 첫째는 스프린의 장경. 스프린이 커졌냐, 안 커졌냐. 두 번째는 스프린에 있는 종괴. 세 번째는 하일룸 쪽에 있는 베셀하고 판크레아스의 디스타트.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메저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 로포를 대고, 여기 로우 됐죠. 셋대가 쭉 땡겨가, 자, 요쪽에, 요쪽이 되겠습니다. 셋대. 여기 6cm죠. 12cm 이상 되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경을 재기도 합니다. 요게 하일은 단경을 재는데 여기에 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눌러가 대직각으로 되는 교차도 여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의 선을 생각하는 거죠. 가상의 선 이쪽만 되겠습니다. 세트. 그러면 두 개를 꼭 합니다. 6, 2, 12, 40 이상 되면 스프링 메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프레노 메가리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어가 생기면 스프린이 이런 마냥 커집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에서는 이 장경이 12cm가 안 되더라도 여기 벌징하면 하이룸이 이쪽 바깥으로 이 라인을 벌징하면 스프린 메가리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스프린 자체가 이 장경이 커지지 않고 단경이 그래서 여기 42cm 안 되더라도 하일룸이 바깥으로 돌출할 때는 스프링 메가리로 판단한다고 그래. 일본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책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중요한 판크레아스 디스탈테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보십시오. 자, 판크레아스가 에코가 자 보세요. 브리즈. 여기 하일룸의 베슬이 보이죠? 여기 스프레니크, 여기 저의 거기 스프레니크,
판크레디타 대입니다. 자, 판크레디 에코는 젊은 사람일 때는 저에코입니다. 근데 나이 들었으면 에코젠트가 높아지죠. 그래서 체계는 뭐, 왜냐하면 리버의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더 높고 판크레아스는 리버보다 더 높다 이랬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일 때나 젊은 청소년에는 리버보다 오히려 판크레아스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늘의 에코가 높아지죠. 이분도 젊으니까 황하의 에코가 굉장히 제 에코로 봅니다. 자, 그러면 황하의 캔사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 에코가 더 낮게 돼요? 황하에서 캔사 생길 나이가 들면 황하의 에코가 높아지겠죠. 거기에 캔사가 생기면 제 에코가 되겠죠. 그리고 제 에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의 여기에 종교인데, 사실은 스프린의 변변이 그리 많지 않고, 스프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스프린 림포마, 그 다음에 스프린의 메타인데, 스프린의 메타 올 정도 되면 다른 것도 메타가 갔을 때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대학병원에 TAC 하잖아요. 그 이제 HCC 주기 위해서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의 일부가 스프레니아 아트리오가 여기에 임팍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통점은 없어요. 통점은 없는데 가끔 보다가 판크레아스에 임팍이 있다 오면 환자는 물어보면 DAC의 약이 플로어해가지고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이렇게 아까 밑으로 하일룸에 나오는,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판가레 테일이 제에코로 보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은은기 판가레 테일로 선생님 범위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대충. 그거는 아이고. 요 정도입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깼어요. 섀도예요. 요거, 요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고액은. 예. 요거.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땡! 나가라. 소리 떴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는, 왜 스프링도 이쪽에도 위치하고, 여기에도 위치하면 되지. 그런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실습하는 선생님이 내가 그 스프링을 왜 여기에 놨더니, 왜 여기에 놨더니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여기에 잡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맞는 거예요. 혹시 그 ATM 기계, 그 은행 ATM 기계 가보시잖아요. 가보면 문을 열어놓는데 ATM 기계가 밖으로 나갈 때 보면 문에다가, 유리문에다가 눈금이 딱 키재면을 못 봤습니다. 농협은 이런데가 많던데 사람이 나갈 때 문짝에 자가 딱 붙여있어요. 왜 저 키암 제거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ATM 기계 털이나 나가면 그 닭지에 의사는 키가 몇인지만 하면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린을 이렇게 내가 스프레노 메가리, 자, 내가 프리죠. 내가 제 자를 문제 했잖아요.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나올 수가 있지 않나요? 그리, 아, 내 때문에 안 들켰습니까? 아,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러는 똑같은 거지, 뭐. 이래도 되는 거지 않나?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러 가는 것은, 눈금제라고 하는 이유에는, 뭐, 별다른 거 없지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김일봉 총판 28연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